하와이 유일의 한인은행인 오아나 퍼시픽 은행이 4세 확장의 일환으로 칼리에 신규 지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. 오아나 퍼시픽 은행의 제임스 홍 행장을 만나봤습니다. 2006년에 설립해서 지금 이제 7년 조금 넘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보통 베이비 은행 스테이지를 이제 지나서 이제 어른 은행으로 됐죠. 영업을 이제 개발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았습니다. 칼리 지점은 이제 한국 분들도 또 많이 있고 거기 특히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고 필리핀어 커뮤니티라든가 다른 마이너리티 그 커뮤니티들이 또 많이 집결해서 사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커뮤니티에서 출발은 했지만 또 앞으로 이렇게 우리 그 호놀룰루의 로컬 커뮤니티에 깊숙이 또 들어가는 이제 확장해서 들어가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이제 칼리 지점을 택했습니다. 서비스면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더 다른,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하고 더 친절하고 한 그런 거를 저희가 장점으로 갖고 있고 또 상품 면에서 보더라도 적금이라든가 다른 은행에는 없는 상품도 있고 뭐 대출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다른 기존 은행들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더 쉽게 저렴하게 저희는 한국 교포들을 더 잘 아니까 그리고 같은 언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해가 더 이해의 폭이 넓죠. 제가 제일 우리 교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은행은 사실은 이게 무슨 투자 목적이나 영리 목적으로 된 은행은 아니에요. 여기에 다른 뱅크 오브 하와이나 뭐 풀스 하와이나 여러 가지 은행들은 투자자들이 다 메인랜드에 있거나 여기 로컬도 있지만 큰 인베스터들이 투자했거나 그런 거고 우리 은행은 여러분들 같은 소규모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아무래도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 무슨 은행을 키워서 돈을 더 받고 판다든가 무슨 그런 거에 목적을 가지고 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계속 같이 교포들하고 여기서 우리는 커나가고 같이 서로 돕고 그러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다. 그거를 우리의 그 하나의 은행의 하나의 큰 이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자기들이 하는 거다, 자기 자신이 거다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다. 그런 거가 우선 저희들한테 큰 장점일 뿐만 아니라 교포 여러분들도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. 많은 도움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더 많이 성장을 해서 지점 이제 내년에는 또 지점도 또 더 낼 예정이고 우리가 더 진출해서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